이런 식으로. 자, 이 스크래치가요 복원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카메라 초점 잘 맞추셔야 돼요. BMW X7 차량이 또 전체 PPF 시공을 위해서 입고가 되었습니다. 현재 PPF 시공을 X7만 연속으로 한 10대째 정도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 PPF 시공을 위해서는 각 부위별로 필름을 재단을 해야 돼요. 이 정도면은 실장님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 아니에요? 아,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원래 기준을 해놨던 게 있는데 이렇게 재단을 저희는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놓게 되면은 다음 차량에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재단을 일일이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M범퍼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확인차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각 부위별로 필름을 재단을 하고 있는데 트렁크 상, 중 또는 뭐 사이드미러, 본네트 이렇게 필름이 이 각 사이즈에 맞게끔 재단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PPF 시공을 할 때 시공 부위 어디부터 어디를 순서로 하느냐 이렇게 루틴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본네트를 기본으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앞뒤 범퍼를 하고 나머지 도어 쪽 4개 하고 그 다음에 앞엔다 2개, 뒤엔다 2개 그리고 나머지 조그만 부위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는 전체 PPF 하기 전에 도장면 뭐 철분 제거, 타르 제거 뭐 등등 이런 전처리 작업 하는 걸 왜 안 올려주느냐, 안 보여주냐,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걸 제대로 전처리 작업은 기본이고요. 만약에 전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 제대로 된 시공이 나올 수가 없어요. 퀄리티 있는 시공이. 네, 굳이 그걸 안 보여줘도 됩니다. 작업이 잘 나오면 전처리가 잘 된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필름을 올리기 위해서 본네트 위에 윤활제를 많이 뿌려놓고 그 다음에 필름을 양쪽으로 이면지를 제거하면서 바로 인스톨겔을 필름에 충분히 뿌려주셔야 돼요. 내가 스퀴지지를 하기 전에 필름이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이거는 저희가 뭐 본네트 시공하는 거는 많이 보여드렸어요. 시공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링크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X7 차량에 본네트 시공하는 영상 확인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진대를 미리 잡아놓고 평평한 데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필름 끝부분은 이렇게 물로 헹궈가지고 마무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본네트 PPF 필름이 다 올려졌고요. 이렇게 초발수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크래치 복원력. 지금 여기에 PPF를 위에다가 한 장 더 여기 살짝 해서 지금 올린 거예요. 자, 네, 칼 등으로 이런 식으로 자, 스크래치가 보이죠? 안 보일 수가 없죠. 이렇게 스크래치가 났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복원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카메라 초점 잘 맞추셔야 돼요. 이렇게 복원되는 스크래치 복원력은 기본입니다. 기본. 어떤 필름이든 다 있는 기본이에요. 네, 스크래치가 복원되고 나니까 깨끗하죠? 요즘 출시되는 모든 필름들은 스크래치 복원력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초발수력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필름의 변색입니다. 변색. 변색 그리고 필름 표면에 이물질이 박히는 그런 현상이 없는 필름. 그런 필름이 좋은 필름입니다. 전체 PPF 시공을 할 때 도어 손잡이, 도어 캐치라고 하죠. 도어 캐치 4개를 탈거를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쪽에 있는 엠블럼 그리고 X7 엠블럼과 이쪽에 보시면 X드라이브 40D 모델이기 때문에 40D라고 써있는 엠블럼 모두 탈거를 하고 이 엠블럼이 양면 테이프 붙어 있어요. 이 끈적이를 싹 지워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끈적이 제거제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제거를 하고 시공이 끝나면 이 자리 그대로 99% 똑같은 자리에 엠블럼을 부착을 해드립니다. 앞범퍼에 PPF 필름이 올려졌고요. 앞범퍼 시공하는 시간이 보통 1시간 걸려요. 1시간 걸리는 거를 전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앞범퍼는 어떻게 시공되는지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아예 풀 영상 찍은 게 있으니까 저희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X7 모델을 여러 대를 작업해 봤지만은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모양의 범퍼가 손이 가장 많이 가요. 지금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가장 손이 많이 가는데 제가 이제 손으로 가리키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전부 다 한 살로 한 장으로 한 살로 이렇게 시공을 해요. 여기에서 이렇게 한 살,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전부 다 한 장이에요. 이게 한 살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신 도장면으로 된 부분은 지금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최대한 깔끔하게 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은 좀 많이 걸려요. 하지만은 퀄리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수하다는 거. 자, 이렇게 끝부분까지 완전 끝부분까지 최대한 다 넣어가지고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PPF가 전체 시공하는 부위 중에서는 사실 가장 까다로워요. 가장 작으면서도 굉장히 둥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제일 깔끔하게 시공하기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사이드미러를 시공할 줄 알면은 모든 부위를 쉽게 시공할 수 있는데 사이드미러 시공하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영상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에 오른쪽 상단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아, 사이드미러는 이렇게 붙이는 거구나, 이런 방식으로 붙이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부위는 운전석 1열 도어인데 도어의 PPF 시공이 지금 시공이 되었어요. 자, 도어 같은 경우는 제일 쉬운 부위 중에 하나인데 가장 이제 까다로운 부위 중에 하나가 이제 도어 캐치 부분. 자, 이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죠. 자, 이 부분을 얼마나 깔끔하게 시공을 하느냐, 이게 관건이고, 그 다음에 도어 위에 보시면은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이 끝에까지, 최대한 끝까지 넣어서 깔끔하게 시공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시공을 좀 잘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필름을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넣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X7 뒷범퍼 PPF 필름이 지금 막 올려지고, 시공이 되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전체 PPF 시공할 때 가장 쉬운 부위가 도어예요. 도어 부위는 필름을 올리고 뭐 크게 당기고 할 필요 없이 있는 상태 그대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 이 몰딩, 눈썹 몰딩인가? 이거를 몰딩이라고 하는데 몰딩 사이에 흙먼지가 많아요. 이거 아무리 지금 세차를 해도 이게 지금 배를 타고 건너오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럴 때 이 몇 개월 동안 걸쳐서 들어와요. 들어와도 이게 판매가 될 때는 또 평택항에서 또 굉장히 또 오래 서 있거든요. 그러면서 흙모래가 많이 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압 세척으로 아무리 세척을 잘해도 여기서 흙먼지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을 할 때 제일 먼저 여기부터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흙먼지가 나오지 않게. 만약에 흙먼지가 나오면은 쭉 흘러나와서 전체에 다 묻게 되거든요. 모든 부위에 PPF 시공이 끝났고 이제 뒤핸다 시공만 하면 끝나는데 뒤핸다에 필름이 지금 붙여지고 있죠. 뒤핸다 시공을 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뒤핸다, 핸다 부분에서 필러 부분, 자, 이렇게 A필러까지 전체적으로 한 살로 시공을 해야 나 이 차에 PPF 시공했어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을 정도의 고퀄리티 시공, 그런 시공이 가능하고요.
전체 PPF 시공은 시공 금액대가 그래도 괜찮은 거 하시려면 400, 500, 600대의 굉장히 고가의 시공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공하실 때 좋은 필름으로 시공하셔야 되는데 좋은 필름을 고르시는 방법 중에는 가장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변색, 황변, 그리고 필름 표면에 광택도가 얼마나 빨리 죽는지, 자, 이런 데에 포커스를 두시고 필름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황변이 없어야 돼요. 황변이 없는 필름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시공되고 있는 나노퓨전 PPF 필름은 황변, 변색에 대한 보증, 칠련을 해드리는 상당히 내구성이 좋은 필름입니다. 전체 PPF 시공과 더불어서 차량을 이제 맡기신 김에 같이 썬팅까지 의뢰해 주셨어요. 썬팅 같은 경우는 반반사 필름, 높은 시인성과 더불어서 적외선 차단율, 그 다음에 총 태양열 에너지 차단율이 높은 반반사 필름, 그리고 가끔 물어보시는 게 반사 필름 하면은 뭐 하이패스라든지 이런 거 통신들이 좀 잘 안 되지 않냐, 요즘 나오는 썬팅 필름 중에 이 반사 필름 썬팅들 중에 그렇게 전파 방해가 되는 필름은 거의 없어요. 아주 잘 됩니다. 브리즈 윈도우 틴트 골드 제품, 전면 30%, 측후면 10% 시공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컬러감이에요. 반사 필름 밖에서 봤을 때 실내가 보이지 않고, 실내에서는 밖에가 아주 잘 보이는 시인성, 그리고 이런 컬러감 자체가 굉장히 차량을 더 고급스럽게 만들죠. 유리막 코팅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촉촉하고 깊은 광택도가 이렇게 엄청납니다. PPF 필름을 하시면은 차량의 이 도장면을 보호함과 동시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광택도를 유지할 수 있고요. 편리한 세차, 차량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나노퓨전 PPF 필름 전체 시공 비용은 지금 현재 100만원 할인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540만원에 시공되고 있고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 전국의 대리점 프로샵에서 시공이 가능하시고, 시공 예약 문의는 1688-2526이에요. 무료 전화니까 상담 문의, 예약 편리하게 받으실 수가 있고요. 부담 갖지 말고 전화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